야, 왜, 왜.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엉덩이 이렇게. 아, 그런 거야? 난 이쪽으로 너 해주려고 했는데, 씨. 아. 내가 딱 수세미로 딱. 저기 하자한테 박수 한번 쳐줘요. 그러면 이제 손님분들이 참고 많은 시간이니까 나도 이제 가수처럼 나오려고 내가 지금 이거 얼른 내가 입고 나온 거예요. 내가. 그 저기 연모 있지? 가수처럼 나오시다. 야, 근데 옷이 작다. 연모. 한번 가봅시다. 먼저 나와가지고요. 네. 네? 정이나 주지 말지. 아, 그거 하나 불러드려야 돼. 다 불러드려야죠.
네네 고맙습니다. 네. 아니 이게 돈을 써도요 진짜 우리 여자분들만 이렇게 팁을 주시고 그래요. 지금 내가 이런 얘기는 할 얘기는 아니지만 진짜 남자분들은 부모님께서 대낮에 하세요 진짜. 아무튼 이 박수를 치신 분들은 더도 말고 한 120달까지만 사실요. 아프지도 말고 예 그 말 분할 뛰어서 대주는 거 취소할게요 내가. 네 어머나 세상에 아니 이게 어이 뭐 이렇게 수표를 이렇게 막 네네 고맙습니다. 아 그 집안 네네 그 집안 애들 가면서 봐 종이나 주지 말지 만원 10만원 더 그 집안 그 집안 먼저 불러드릴게요. 네 자. 아니 어쩌지 우리도 사람이라 내가 이제 분위기는 솔직히 하자가 다 뛰어나가지고 나는 그냥 아무거나 하면 돼요. 내가 이제 원맨쇼도 내가 한번 해드리고 소리도 한번 어차피 다른 데는 행사가 한 10일 동안 해요. 근데 여기는 끼익 해봐야 며칠? 4일이에요 4일. 이제 좀 손님분들하고 친해질만 하니까 신나고 행사가 끝나려고 그러네. 그래도 이제 오늘 지나면 3일밖에 없지만은 최선을 다해가지고 열심히 내가 해드릴게요. 10만원 정도가 뭘 물어보면 대꿀이라며. 야! 일단은 그 집안 하나 해드리고 정이나 주, 아 정이나 주지 말지? 응 그거 한번 해드리고 야 먼저 정이나 주지 말지 그거 한번 해줘. 응 그래도 저기 우리 사모님이 또 삐지시면 안 되니까. 네 정이나 주지 말지. 왜냐면은 이 가수 누구냐면은 이 가수 그 모정이 씨라고 있는데 저희들하고 이제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가지고 많이 불러주곤 해요. 근데 저희들은 그 원 가수들은 정이나 주지 말지 이게 제목을 대는데 우리는 제목을 바꿔버립니다. 몸이나 주지 말지. 준비됐지? 몸이나 주지 말지. 그걸로 한번 가봅시다. 그리고 아니 씨발 뭐든 멋이지만은 여기 이거 벗고 하자. 아우 뒤진 줄 알았네. 배가 안 잠겨가지고 역시 그지들이 이렇게 뛰고 이렇게 편하게 해야 돼. 자 몸이나 주지 말지. 음악 아니 그만큼 우리가 지금 이게 같이 지난 시간이 지금 벌써 다시 시간이 넘어 오히려 이쪽에 남겨 지나간 거야. 자 음악 이분이 있었으면 분명히 이런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좋아 아주 좋아. 아 딱 전국 노래자랑 분위기가 좋지. 우리도 솔직히 그런 분위기가 좋죠. 왜냐면은 딱 두 가지가 있잖아. 가요 무대 전국 노래자랑. 근데 가요 무대는 사회자가 참 점잖하게 저기 사회를 해요. 해외 동포 여러분, 해외 근로자 여러분, 자 지금부터 가요 무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김상진 씨 나옵니다. 이게 하면 재미가 없어. 근데 12시만 되면 일요일 낮 12시만 되면은 송혜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이 한마디만 하면은 다 따라합니다. 정국!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사! 아사! 저쪽에 있는 분들 안녕하세요! 그렇지. 야, 좋다! 아씨. 아씨. 야, 사람들이 나를 봐야 되는데 왜 네가 앞에 나와서 지랄해? 아, 미, 아 밑에서 춤추는 사람인데 그 진짜 얘기를 해야지 그거는. 아씨 아저씨 노래 해달라 이게 뭔지. 자 정인하 주제만 이제 그거 한번 해드리고 내가 이제 원맨쇼 아까는 이제 KTS 그거밖에 하나밖에 안 했는데 내가 다 알려드릴게. KTS 아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40분 만에 오늘 내려오는 기차 용산에서 딱 출발하면 이런 소리가 납니다. 아 이거 이것만 해도 누가 빠질 것 같아. 자 이게 이제 원맨쇼 이게 듣고 싶으면은 노래가 끝나면은 막 함성도 지르고 그러셔요. 네. 지금 또 대답 또 안 한다. 제가 내 성질 알아 몰라? 몰라?
원하러 지나가고 처음 봤는데. 자, 자, 다 같이 음악. 완전히 개판이고 내가 그냥 추워, 그냥 추워. 점이나 치지 마 이제. 자. 주셨는데 우리 사모님은 큰 돈을 주셨으니까 제가 예의 있게 이거 그냥 받고 그냥 들어가면 안 돼. 어떻게 제 거 한번 만지실래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예의가 있는 거지. 한번 이 의견을 물어본 거 아니야? 그러면 야 그 집안 있지? 그거 하나 부르고 제가 그 노래 끝나면은 이제 노래는 많이 한번 못 써요. 혼자서 단독으로 북 역가이 깽가리, 장국, 4종 세트는 내가 혼자서 한번 합니다. 혼자서 4종 세트를 합니다, 제가. 에! 어머니, 저기 돈 나왔는데? 네, 사모님 대가리 좀 쳐보실래요?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네, 네. 대가리 다시 원희씨! 됐어. 오늘은 그 집 앞, 그거 한번 해드리고, 내가 4종 세트를 한번 해드릴게. 야, 내가 눈구녕이 작으니까 하자야 하자.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거 네가 봐봐. 자, 그 집 앞. 예! 네, 어머나. 노래는 언제 부르나 지나가고.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아유, 자, 다리가 짧은데 내가. 네. 야, 그럴 때는 아유 당신 진짜 내가 가르쳐준 거잖아. 자, 이거 서 있어.
나오면 호루라기 불러. 아니 2층은 됐다. 아니 생보자도 아니야. 생보자들 2층에는. 아 생보자가 뭐냐면은 생활보호 대상자들. 자, 자. 아니 씨. 이것도 하는 놈이 해야 돼요. 빠르겠다 진행하다. 네네 사모님 고마워요. 아니 식사는 아 빨리 하고 와. 그래 네네 고마워요. 아유 이렇게 해야지 진행하고. 야 그러지 마. 여기다 누는 게 제일 안전해. 야 여기는 갖고 아이고 미안해. 여기는 갖고 들어가. 자 그 집 앞 아시는 분들은 같이 불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달마야 국장부 깽가 여기까지 좀 준비 좀 해줘. 응. 음악 하면은 큐 이렇게 해주셔야죠. 자! 아니 이제 나올 때 또 있나 모르고요. 자! 근데 없으면 오래. 자! 음악! 가자! 그렇지! 야! 요즘 학생들이 많이 부르는 노래. 다시는 울지도 말아야지 어차피 잊어야 할
내가 이제 한번 해. 야, 근데 우리 식구 한 명 더 늘었어? 힘들 텐데. 자, 이번에는 북 장구 준비해 주시고. 혹시 그 노래 아셔요?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예. 내가 그거 갖다가 내가 북장구를 내가 4종 세트로 한번 해드릴게. 진짜 넷이서 나와가지고 하는 거는 그냥 얼레벌 해도 돼. 근데 혼자서 나와도 그러지도 못해. 말 그대로. 네? 예, 예. 자, 오늘따라 이렇게 남자분들이 많이 주신다? 네. 아유, 뭘 그런 걸 또 주셔요. 네. 아니, 근데 얼굴도 잘생겼는데 혹시 여자, 여자 없고. 내가 하나 소개시켜줄 거야. 야, 하자야! 하자야! 이 시간이 또 어디 가서 그. 예,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기, 하자 붙여드릴게요. 저기 봐요, 저기. 어머, 저기 돈 나왔다. 네, 야, 여기 있는 분들은 내가 진행하면 길을 다 터준다. 네. 방금 여기 있었는데? 아, 너 거기 있다고? 신나고, 걔 돈 나온 줄 알았는데, 지금 봐봐. 자, 내가, 야, 그 노래 한번 더 들자. 천년지기, 천년지기. 그것까지만 부르고, 제가 붙잡고 한번 쳐드릴게. 음악 준비됐으면 한번 가봅시다. 천년지기! 이게 지금 저희들이, 지금 목구멍이 조금 안 좋아요. 그리고 대부분 가수들이 보면은, 이게 좀 높은 음이 딱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높은 음이 올라갈 때는 어떻게? 마이크를 두고 이렇게. 노래 안 불러. 그냥 여기 계시는 분들이 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내가 친구야. 그러면 같이 시작. 친구야. 아이씨. 지금 내가 여기서는 기대를 안 했어요, 내가. 자, 이쪽만. 친구야. 친구야. 실화하네, 실화하네. 아니, 내가 친구야. 우리 우정의 잔을 이렇게 이어서 해야지. 신나고 나 따라하고 어떻게 해. 친구야! 우리 우정의 자네! 같이, 저기 2층에도 한번 해봐야지. 저기 위에 있는 분들도, 친구야! 누가 안 먹으려고 열심히 한다. 네, 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야지 이게 분위기가 살고 그러는 거예요. 자, 친구야! 한번 가봅시다. 이쪽도 막 하고 싶은 얼굴들이네. 알아서 이게 같이 해줘야 돼. 왜냐면 같이 해줘야지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저희들하고 같이 성감대를 느끼면서 같이 어울리고 그래. 아니, 아유, 성감대가 아니고 반감대. 자, 자, 이쪽 있는 분, 친구야! 맞네, 저기. 여기는, 아유, 야, 가면서, 야, 여기는 지금 코가 안 좋은 것 같아. 가면서 봐. 내가 웬만한 거 이런 걸 내가 안 해. 내가 여창수 하기서는 내가 법사했어. 이게 법사도 이게 소리가 틀려. 왜냐면 다른 이게 이거 칭을 치면은 이러잖아. 그치? 이제 여기는 이제 잘 돼. 친구야 우리 우와 좋아 아주 좋아. 야, 이 심해도 무슨 법사에 아무 대충 부르는데 그래도 두드리니까 훨씬 낫긴 낫네. 친구야 우리 우와 이거는 짜고 치는 게 아니었는데 신나 잘하네. 자, 한번 가봅시다. 천년지기 음악! 아이씨. 아니, 이 사람들은 하나만 가르쳐 주시면 그거밖에 모르는데, 진짜라고. 내가 음악 하면은 어떻게? 그렇지. 이렇게 해줘야 돼. 스님 나오셨어요? 요즘 니가 나올 때는 좀 신호라도 주어. 깜짝 놀지. 난 우리 곰인 줄 알아. 자,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정말 멋지십니다. 차렷 경례. 이렇게 진짜로 분위기 띄우려고 별짓을 다 해요 진짜로. 어? 네 고마워요 사모님. 내가 한번 만지실래요? 싫어. 네, 자 그러면은 김동모의 잘못된 만남 그걸로 장구를 치다가 북을 치고 꽹가리를 치고 혼자서 지랄 발각을 합니다. 여가에도요 요즘에 대한민국에 가수리들이 많이 있지만은 요즘에 이제 이 여가에를 치는 가수리들이 몇 안 돼. 왜? 맨 노랫만 불러. 근데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도 역가의 소리 들어본 지 오래되셨죠? 역가의 소리가 얼마나 좋은데 가락까지 집어넣으면 어떻게 나냐? 이렇게 납니다. 연장수 24년 결과입니다. 자, 이렇게 가락을 집어넣고 이 현대음악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을 틀어놓고 먼저 장구를 치고 그 다음에 역가위를 치고 북을 치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시선 안녕하세요 그러네. 자 아니 이제 이 버릇이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다 보니까 누가 인사하면 무조건 인사하게 그런 가정교육을 받아서 그래. 자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아니 시끄 뒤에 시끄리도 많은데 왜 나 혼자서 하려고 이 시간을 하지 모르겠네. 자 음악
이거 치고 이런 거 안 주셔도 돼요. 네, 고마워요. 이번엔 내가 푹 갔다 줘. 이번에는 아까 낮에 했던 건데, 낮에 했던 거 광대님이 됐다. 내가 지금 얘기하면서도 네네 고맙습니다. 예, 아니 뭐 이렇게 많이 안 주셔도 돼요. 아니 뭐 참 한 장만 줘도 돼요. 한 장만, 한 장만 줘도 돼요. 열심히 받으러 돼요. 자, 우리 주는 거 없으니까 내가 그거 갖다 줘. 내가 네네 아이고. 아니 이렇게 많이 주시면 안 되는데 큰일이네. 네. 아니 물론 이게 주시면 감사하긴 감사했는데 이렇게 많이 주시면 물건을 못 팔아요. 아 그러네. 이번에는 광대 니네 등불이 나는 이 노래를 요거를 치면서 한번 보여야죠. 숨 넘어가기 전에 빨리빨리 하게. 아니 내가 여기서 오늘 내가 좀 뒤져버린 거야. 내가 해야지. 내 그 의상 있지 막둥아. 의상 좀 줘. 저는 그래요. 노래를 하나를 부른다 해도 이렇게 입고 부르면 안 돼. 의상을 갖춰갖고 불러야지. 그럼 그게 푸어지 뭐야. 그렇지. 딱 피어. 이거라도 입고 불러야.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제가 이 공연만 하면은 하나의 뮤지컬을 보는 것 같다고. 에? 무슨 예 이놈. 자, 내가 이걸 입고 세종대왕이랑 얘기를 들은 거냐 처음이야. 광대 님의 등발 한번 가봅시다. 너 그렇게 하지마. 너 그렇게 하면 꼭 못 졸릴 것 같아. 그, 아니 이렇게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어? 저 새끼가 나보고 4시 갔다고? 난 얘한테 물어봐. 얘는 거짓말 안 해. 나 4시 갔냐? 이리 와. 아니, 내가 물어본 거야. 이 친구 이름이 뭔지 알죠? 닮아. 근데 저희들이, 아니, 근데 닮아같이 생겼어요. 어, 진짜. 아니, 요거 써가지고 그러는데, 요거 이렇게 뱉어놓으면 닮아. 근데, 자. 닮았는데 진짜로 이 친구 나와가지고 물건을 팔 때 이 친구한테 사면은 진짜 행운이 따릅니다. 어, 진짜로. 혹시나 지금 사진을 찍어갖고 집에다 걸어놔요. 근데 닮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야 닮아보다는 그 사람 닮았다 누구야 물어보니까 그 얼마 전에 뉴스에서 떠들었을까 한 사람. 그렇죠. 사살된 피살된 그 누구? 김정남. 아니 이렇게 봐서는 몰라요. 이렇게 봐서는 모르는데 선글라스 껴봐. 김정남하고 똑같이 돼요. 진짜 우리도 처음에 몰랐는데 이제 이렇게 해다 보니까 영남이 김정남이에요. 선글라스 껴봐. 그렇지. 근데 아니 아직 멀었어요. 지금 요구가는 부족합니다. 제일 뉴스에 많이 나왔던 장면이 뭐예요? 그렇지. 죽었을 때 죽어. 자, 이 장면이 제일 많이 나왔어. 진짜로. 그래서 김정남이라고 들어요. 자, 이번에는 제가 또 이어서 광대 님의 등불 한번. 너 죽었어. 너 죽었는데 숨 쉬면 어떡하냐. 어, 숨 쉬지 마. 자, 넌 한 시간 동안 그렇게 있어. 자, 제가 이번에 야 어디 갔냐. 잡을 것도 없는 지랄하고. 제가 광대하고 님의 등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유튜브를 많이 보신 분들은 어떤 건지 아실 거예요. 한번 가보게. 근데 제가 지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머리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제가 왜 여기 계시는 분들이 봤을 때도 지금 분위기가 좋아요 나빠요? 분위기 좋죠. 근데 지금 왜 내가 왜 머리가 복잡한지 봐봐요. 복잡하니까 지금 아직 도둑놈 하잖아. 왜 지금 물건을 팔자니 신나고 사람들 또 도망갈 것 같고 안 팔자니 우리 식구들한테 욕먹을 것 같고 내가 지금 머리가 복잡한데 어차피 광대 님이 등불 이걸 준비된 상태에서는 합니다. 하는데 팔고 하면 안 될까요?
아니 차라리 팔고 하는 게 내가 속이 편할 것 같아. 지금 나는 지금 머리가 복잡하다니까. 그리고 물건 팔 때 좀 웬만하면 좀 움직이지 마요. 진짜 그만큼 신경 쓸 거는 진짜 그만큼 없어요. 내가 거짓말 아니라 물건을 선전을 하는데 만약에 움직이셔가지고 간다. 내가 확 가가지고 몸에 있는 털을 내가 다 뽑아버릴 거야. 내가 자 허리 저기 허리 보대 줘봐.